안녕하세요, 데블리 유튜버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판 6.27 뿌니뿌니를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스코어 택을 또 플레이 해볼 건데요. 이번 주에는 프리티족의 레드제이가 등장을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사의족, 뽀로롱족을 쓰면 유리한데, 아마도 한 방이 센 요괴는 불가사의족에 있으니까 불가사의족으로 플레이를 해야 될것 같네요. 자, 파티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사의족의 요괴를 써야 되기 때문에 타이몽으로 공격을 하고요. 타이몽. 오케이. 그 다음에 당연히 협활사를 써야겠죠. 근데 일각수가 요괴뽑기에서 생각보다 늦게 등장을 하는 것 같네요. 조만간 등장을 하면 좋을 텐데, 언제쯤 등장을 하려나. 자, 근데 공격력 증가 요괴 같은 경우는 뭐 각성 타올 라이온을 써도 되고, 프리즘 브레이커를 써도 되는데요. 저는 프리즘 브레이커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불가사의족 중에서는 공격력 증가나 스코어 증가 요괴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족 효과는 못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코어 증가 요괴, 어렵게랑 꽃감 이렇게 두 마리를 넣고 해서 이런 다섯 마리의 파티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벗 타임에 두 번을 들어가는 연습 좀 하려고 해요.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두 번에 들어가는 연습을 조금 해보죠. 자, 이번 주는 아마 지난주에는 이제 9999만 점이 되기는 했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까지 될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근데 지금 프리즘 브레이커가 이번 주는 불리하네, 종족이. 각성 타올 라이온이 더 좋은 것 같네요.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이 파티로 해보도록 하죠. 자, 거대 뿐이 만들어주고, 보너스 굿을 터트려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이제 뭐 매주 한 번씩 하니까 어느 정도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다 하는 방법은 이제 아시죠? 제가 매번 할때 설명은 하긴 하는데요. 오케이, 이제 정리를 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섯 마리의 요괴들 필살기 게이지가 전부 다 찼네요. 자, 정리하는 게 힘들어. 항상 정리하는 거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정리하는 것은 긴장하면은 손 떨린다고 할까? 그래서 힘들어요. 일단 조금 빨리 됐다. 29초. 오케이. 자, 거대 뿐이 만들어주고. 자, 거대 뿐이 만들어주고. 일단은 정리하는 것까지는 잘 됐어요. 거대 뿐이 만드는 것까지는 지금 시간이 25초. 또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자, 버프를 다 써주고. 오케이. 그다음에 공격해주고, 또 공격해주고, 또 공격해주고. 그다음에 협파이서 써준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타이몽 뿐이가 오케이, 오케이 내려온다. 자, 협파이서를 써주고. 아, 왜 이렇게 협활사가 많이 있지? 아래쪽에 협활사가 너무 많이 있네요. 타이몽이 전부 다 위로 밀려났어. 이런 공격을 많이 못했네요. 잘 됐는데 시간은 많이 있는데 공격을 못했어. 공격을 뿐이가 없어. 공격해주고, 아, 벌써 피벗 타임이 끝나버렸네. 이런. 많이 공격을 못했네. 자, 그 다음에 피벌을 두번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시간은 꽤 있는데요. 연결을 조금씩 해보도록 하죠. 아, 잠깐, 잠깐, 야, 연결이 왜 이렇게 안 돼? 연결이. 야, 연결이. 아, 연결이 안 돼. 거의 시간이 다가버렸네. 자, 한번 연장을 해보고. 아, 이게 연결하는 게. 아, 괜히 피벗 타임에 들어가려고 했나? 이번에 시간이 많이 남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하지를 못했네요. 자, 그냥 거대 뿐이를 만들도록 하죠. 아, 애매하게 됐네. 피벗 타임도 들어가지를 못하고. 이거 참 애매하네. 자, 일단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연장하고. 아, 분명히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시간들을 내가 다 뭐에 쓴 거지?
시간을 다 뭐에 쓴 거지? 잠깐 시간이 벌써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시간 보너스 구슬이 안 나와. 이런. 하, 이런. 이런. 안 되겠다. 자, 조금만 더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죠. 아, 피벗 타임 두 번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뭔가 버벅해, 버벅. 그러니까 잘 하려고 하면은 잘 하려고 할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플레이를 해 보도록 하죠. 원래는 뭐 피벗 타임에 굳이 안 들어와도 되긴 하는데요. 피벗 타임에 들어가면서 하는 거를 조금 연습해 보려고 해요. 두 번째 피벗까지 가면 점수를 조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연결이 잘 안 돼요. 연결이 잘 안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 채울 수 있겠네. 피벗, 아, 필살기 게이지를. 오케이, 다 채웠네요. 자,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정리하는 게 항상 힘들단 말이지.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 빠른데? 야, 30. 오케이, 빨러. 야, 빨러. 잠깐. 빨러. 31초. 자. 얻을 뿐이 만들고. 이제 연결을 해줘야겠다. 자, 피벗 타임. 야, 잠깐. 아, 세 개를 연결해버렸네요. 두 개만 연결하면 되는데, 세 개를 연결했어. 아,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자, 그 다음에 혁활사도 써주고, 오케이. 자, 커지는 동안, 오케이, 공격해주고, 혁활사를, 오케이. 아, 모르고 혁활사를 썼네. 자, 타이멍을 써주고. 혁활사를 너무 많이 썼네. 아, 혁활사를 너무 많이 썼어, 혁활사. 자, 일단 커지게 해주고. 오케이. 한 번 더 공격을. 아, 한 번 더 공격은 못했네. 아, 했다. 오케이. 오케이, 4천만 점 정도 됐네요. 자, 여기부터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고. 아, 피벗 타임의 시간은 아직 20초가 넘게 남았는데요. 아, 피벗 타임까지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연결을 해보죠. 연결을. 잠깐, 근데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연결이 안 돼. 잠깐이야. 이거 어떻게 연결을 해야 피벗 타임까지 갈 수가 있지? 아, 안 되겠다. 자, 피벗 타임은 됐고요. 그냥 거대 분위를 만들도록 하죠. 아, 두 번 피벗 들어가는 게 어렵네요. 두 번 피벗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어렵네요. 이럴 때마다 아이폰이 생각이 나요. 아이폰을 하나 사야 되나? 근데 게임을 하려고 살 수는 없고. 오케이.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아, 피벗 타임에 들어갈 걸 그랬나? 자, 공격해주고. 오케이, 거대뿐이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타이멍도 써주고. 자, 그 다음에 협회에서 없애면서 공격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뭐, 시간은 많이 있네요. 근데 버프가 끝날 것 같아, 벌써. 버프가 끝날 것 같네. 아, 버프가 끝나버리겠네. 아, 끝났어. 이럴수가. 시간은 많이 있는데 버프를 너무 빨리 써서 이럴수가.
자, 버프를 한 번 더 채워보도록 하죠. 시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채워주고, 자, 거대뿐이 만들어준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다 채울 수 있겠다. 자, 잠깐 어렵게 간쳤어. 어렵게 간쳤어. 그냥 공격하죠. 어쩔 수 없다. 아, 어렵게 간쳤네. 아, 자, 아무래도 제가 그 피벗 타임에 두 번 들어가는 연습 좀 조금 해본 다음에 다시 플레이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좀 하러 갔다 오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타임 두 번 들어가는 연습을 조금 했는데요. 아, 아직까지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다시 한 번 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죠. 어려워, 어려워. 두 번 들어가는 게 뭐 딱히 그렇게 요령은 없고요. 그냥 뭐 침착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침착하게 연결을 잘 하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 꽃감이 왜 이렇게 많아? 꽃감 저리 좀 가. 오케이. 자, 정리를 해주도록 하죠. 우선은 뭐 피벗 타임 두 번 들어가는 건 시간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피벗 타임에 들어가기 전에 뭐 30초, 아, 20몇 초 정도? 근데 지금 좀 늦었네. 자, 그냥 뭐 이 정도면은 좀 빨리 하면은 들어갈 수도 있더라고요. 자, 협할사 세트. 오케이, 협할사를, 아이고, 조금 늦었어. 한 번 더 써주고, 협할사를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협할사 이렇게 구석진 곳에 있어. 한 번 더 써주고, 그 다음에 피벗 타임으로 들어가죠. 자, 버프를 써주고, 한 20초. 아까보다 오히려 조금 늦었는데요.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그렇게 늦은 거 아니니까, 침착하게 해보죠, 여기부터. 오케이. 자, 그리고 협할사를 쓸 때는 협할사 뿐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써야 돼요. 자,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두 개가 커졌죠?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보고 써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뿐이 크기가 부족할 것 같을 때는 보너스 구슬을 터트려 준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타이몽 써주고, 그 다음에 타이몽 또 써주고, 오케이. 와, 벌써 공격을, 그래, 20만 점이 넘었네요, 벌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피벗 타임에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뿐이들을 슬슬 정리해주면서 이어주도록 하죠. 자, 시간이 지금 10몇 초 남았는데요. 오케이, 보너스 구슬. 시간 보너스 구슬이 많이 나와줬네요. 자, 연결해주고, 터트리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연결해주고, 터트려주고, 오케이. 맞아. 아, 근데 콤보가 끊겼네. 뭐 어쩔 수 없죠. 콤보가 있으면 좋은데. 오케이, 피벗 타임 들어왔네요. 두 번째 피벗 타임. 자, 정리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요. 그래도 뭐 대충 이 정도면은 괜찮죠. 오케이, 중간중간에 프리즘 브레이커를 좀 없애주고. 오케이, 협할사가, 야, 협할사가 두 개가 안 커졌잖아. 이럴 때는 보너스 구슬을 이용해야 되니까 보너스 구슬을 조금 터뜨려주고, 오케이. 자, 왜 이렇게 시간이 짧은 것 같지? 공격해주고, 구석에 필요 없는 뿐이들은 없애주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협회사 써주고, 그 다음에 공격해주고, 자, 좋아, 좋아. 아, 잠깐, 공격해주고, 오케이, 공격해주고, 그 다음에 뿐이가 없네, 내려오면은. 오케이, 협회사 써주고. 아, 공격할 뿐이가 없어. 한 번 더 공격을 하자, 한 번 더. 아, 조금 늦었어. 자, 버프를 먼저 쓰죠. 버프를 먼저 써주고, 오케이, 어렵게도 써주고, 꽃감도 쓰면 좋겠다, 꽃감. 꽃감 쓸 수 있겠네요. 꽃감 왜 안 찼어요? 꽃감.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격을 하죠. 자, 두 번 정도 공격을 할 수 있겠네요. 한 번. 한 번 더. 오케이, 두 번. 자, 여기 정도 일려나? 아, 여기까지밖에 못 하겠네요. 자, 이렇게 해도 뭐 10% 그 추가 보너스, 아, 점수가 있으니까 8천 만점은 넘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도 두 번 피버에 들어오는 것을 성공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아, 근데 콤보를 잊지 못한 게 그게 조금 아쉽네요. 콤보만 이었어도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도 있었는데, 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도 스코어 택을 해봤는데요. 이번 주는 아무래도 저번 주에 비해서 그 보너스, 스코어 보너스 10%도 없고, 그 다음에 종족 효과도 그렇게 발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지만 이제 피벗 타임 두 번 들어가서 플레이 하는 거를 어느 정도 연습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피벗 타임 두 번째까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번 주 스코어 택은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